치마 입고 타지마. 너는 우리 당번이지. 그지? 아, 치마 입지 마. 그냥 바지 입고 와. 야, 지금 여자친구 가방 남자친구가 들어준 거야? 귀여워. 여기서 문제 하나. 지금 남자친구 가방이 남자친구 주인님 어디를 찰싹찰싹 때리고 있을까요? 가방 조심하라고. 가방, 가방. 더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아니 저렇게 깜찍한 걸 남자친구한테 매라 그래. 무겁지도 않고.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출발. 자, 처음 시작은 우리 남자끼리 탄 도청가. 아, 진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최근 본 남자 손님 중에 두 분 다 제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생기셨어요. 넘어가서 우리 가죽 자켓에 찢어진 청바지. 어, 저렇게 쇼컷이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금요일 날 와서 20번 탔다고? 어, 20번을 탔다고? 몇 시에 와가지고? 9시? 어? 몇 시까지? 영어 끝날 때까지 탔겠는데, 20번이요? 그럼. 9시까지? 그럼 영어 끝날 때까지 탄 거예요. 야, 진짜 고맙다, 야. 너 진짜 우리 VIP로 유명하다. 그저께 와가지고 하루 사이에 20번을 타고 갔대요, 이 아가씨가. 어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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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가지, 너. 너 글로 가면 골반이랑 애니메이션 봐야 돼. 넘어가서 우리 깜장머리에 깜장 눈썹에 깜장 마스카라에 깜장 마스크에 깜장 벨트에 깜장 잠바에 깜장 치마에 깜장 레깅스에 깜장 구두 언니. 한번 부르기도 되게 힘들었고. 아니 혼자 타신 거예요? 누구예요? 설마 딸은 아니죠? 아이고 아니 그거 올리셔야 돼. 아니 아니 그거 내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 식구기 어느 식구기 때문에. 조카들이에요? 아 조카들. 이모예요? 이모? 아 이모. 우리 그 추린이 아저씨가 봤을 때 이모는 널 사랑하지 않아. 봐봐 이모는 저렇게 이쁘게 입으시고 너를 되게 그지같이 입혀놨잖아. 아 애들 좀 옷 좀 사줘요. 이 봐봐요 옷이 이제 아버지 약수터 갈 때 입는 옷이지. 넘어가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 커플. 커플들에게 자비란 없다. 커플들은 무조건 세고. 어째 남자친구 안 잡아줘. 남자친구 안 잡아. 여자친구 힘들어하는데 안 잡아줘. 야 끝까지 안 잡아줘. 알았어. 지금 당신들 때문에 옆에 죄 없는 비둘기 떨어지잖아요. 혹시 야 여자끼리 왜 그래. 야 친구 겨드랑이 냄새 맡고 기식하겠다. 어 불쌍해. 그렇게 셋이 친구야? 셋이 친구예요? 몇 살이에요? 손가락, 손가락, 어? 19살, 아, 고3. 야, 너네 말도 안 해. 아니, 똑바로 앉아. 친구 걔, 야, 눈치 제일 약한 애들로 두고 있어, 그냥. 차라리 우리 옆에 부들기하고 같이 맞짱 뜨든가. 야, 너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사이즈별로 안 되냐. 왼쪽부터 스몰 느낌이 나지. 이번엔 우리 치마. 아, 좀 치마 입지 말고. 어휴, 야. 치마 입고 발차기 하면 밑에 구경하는 아저씨들 집에 안 가신다고. 아, 이번엔 감독님이 생각한 것보다 물이 안 좋아요. 자, 빠르게 두 바퀴만 더 갑니다. 남은 바퀴는 두 바퀴. 어디 갔어, 우리 쨈맨한 가방. 저기도 커플이지. 네, 가족. 왜 그래? 그 신발로 고오빠 찔려면 고오빠랑 사귀어야 된다. 너 부모님하고 왔지? 큰일 나, 너 부모님한테 인사시켜드려야 돼. 이번엔 우리 커플. 아 진짜 저 가방 되게 저 가방이
삼각김밥 하나도 안 들어가게 생겼네. 야, 저 여자친구 좀 잡아줘. 어? 아니, 잡아주라고 만지지 말고. 어? 알았어, 여자친구 내가 떨어뜨린다, 진짜. 빨리, 아니, 오른손으로 잡아, 그렇지. 어? 야! 이게 자기 혼자 만지고 자, 다리가 풀려. 자기야, 나 잠깐만 신발 좀 팔고 올게. 안녕하세요. 메이커 신발 사세요. 아니, 지금 신발이 문제야. 여자친구 떨어진다고 이 나쁜 놈아. 여보, 자기야, 신발 팔아서 우리 데이트하자. 빨리 와요. 아, 너 남자친구 귀엽다. 남자친구 몇 살이에요? 어? 아, 20살? 여자친구. 21 누나야? 아, 그래서 누나는 안 챙기고 누나 돈 가방만 챙기는 거였구나. 예, 배정. 누나, 누나를 위해 재롱을 준비했어. 어, 야, 남자친구 밥 좀 사줘. 남자친구 희망이가 없어. 하긴 그래도 남자친구는 잡아주는 흉내라도 내잖아. 여기 봐봐. 보이지, 나쁜 놈. 저 여자친구 힘들어서 지금 왼발씩 오른발씩 그냥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 보이지? 둘이 커플 아니에요? 맞아요? 애인사예요? 와, 진짜 남자친구 내가 최근 봤던 남자 중에 제일 쓰레기. 어떻게 진짜? 아니 지금 잠바 커플 잠바 아니에요? 진짜 나쁜 놈이네. 야, 옷까지 맞춰 입고 여자친구를 쳐다봐. 좀 한 번만 좀 잡아줘. 내 잡아줄 때까지 튀긴다. 잡아. 안 잡아? 잡아. 이래도 안 잡아? 야, 제발 좀 잡아. 니들 봐봐, 니들 때문에 저 가운데 비둘기 죽을라 그러는 거 보여 지금 역도 선수 됐어. 이리 와요. 지금 당신 때문에 저 새 죄 없는 고3 죽게 생겼네. 지금 수능도 보기 전에 죽게 생겼고 그냥. 자, 고생들 했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날씨는 좀 우울하지만 즐거운 휴일 되세요. 마지막 우리 회색 잠바 괜찮아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몸이 불편해졌어. 거기 우리 두 총각은 몇 살이에요? 몇 살? 손가락으로. 22살? 아, 왜 이래, 조금 더 써. 얼굴 유통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 얘 왜 이래, 여기. 여기 너 정신을 못 차려. 어머? 자기 혼자 잡아 좀 봤어. 뭐야, 어디서 귀여운 거, 왜 모르는 오빠들한테 자꾸 세배를 해. 우리 이모 수고하셨어요. 진짜 마스크 쓰고 계실 때 되게 미인이셨는데. 야, 진짜 이 총각 진짜 대단한. 야, 진짜 강단인데 총각이네. 아니 보통 이 정도 내가 얘기하면 미안해서라도 한번 잡아주거든? 와, 끝까지 자기 살겠다고 저 뒤에 절대 안 놓는 거 봐. 지금 진짜 초면에 아가씨 죄송한데 헤어져요. 3년 사귀었어요? 야, 그럼 헤어질 때 됐어. 야, 나 같아도 3년 만나면 안 잡아주지. 그게 사랑이야, 의리지? 자, 수고들 했습니다. 고생들 했고요. 내리실 때 마찬가지로 빠진 거 있나 확인들 하세요. 반대쪽입니다. 하실 분도 올라오세요.